안녕하세요. GIGKTV입니다. 오늘은 지민이 게이 친구 생파를 오닉스에서 해요. 가도 지민이 친구들이 똑같은 친구뿐이라 재미가 없어요. 클럽에 와도 딴짓은 못하고 지민이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여친과 클럽에 가시면 재미없는지 동감하실 거예요. 지민인 제가 안 오면 클럽 안 남자들이 몰려들어 자기를 쟁취하기 위해 싸움이 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안 가면 두고두고 욕을 먹는지라 귀찮아도 대충 준비하고 최대한 늦게 생파 장소 오닉스에 왔어요. 이런 젠장. 괜히 왔어요. 태국 사람들은 생파를 할 때 옷을 깔맞춰 입는데 할로윈도 아닌데 오늘은 아랍 복장으로 다들 깔을 맞췄어요. 무슨 깡으로 저런 복장으로 클럽에 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았으면 입구에서 뺀지를 놨을 것 같아요. 다들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일반 복장이라 같은 테이블인 게 쪽팔려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저희 테이블 사진 찍는 분도 계시네요. 자기들도 창피했던지 술을 오질라게 시켜놨어요. 저도 빨리 왕창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 난관을 망각해야겠어요. 맨정신으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오늘 생파 주인공인 게이 친구예요. 태국은 친구 중 게이가 대부분 있어요. 태국은 게이, 톰보이, 레디보이들이 많아 친구가 되는 것은 흔한 광경이니 이상하게 생각진 마세요. 이것도 태국 문화 중 하나니 이해해야 해요. 게이들은 특히 착해서 부인들이 좋아하고 베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없어요. 이쁜 이들이 옆에 있어도 건배도 못하고 말도 못 걸고 그냥 얌전히 술만 마셔야 해요. 유일한 나는 지민이 몰래 클럽 안 이쁜 언니들을 스캔하는 거예요. 오늘 클럽 분이 좋아요. 친구들이랑 남자끼리 올 때면 항상 남탕인데 이상하게 지민이를 따라오면 수질이 좋아 보여요. 여성분들끼리 온 테이블이 많은 것 같네요. 생파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앵글이 다른 테이블 이쁜이들 쪽으로만 돌아가요. 눈 가는 방향으로 손이 저절로 따라 움직이나 봐요. 아 정말 이뻐요. 오늘 오기 잘했어요. 미로가 무짓도 못하지만 보는 거로도 행복해져요. 다른 남자분들도 모두 제 말에 동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자들은 참으로 이상해요. 클럽 와서 사진만 찍어요. 모든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찍고 단체 사진도 찍고 독사진도 찍어요. 그러고 다시 각도를 바꿔가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친구와의 우정의 표시인 것 같아요. 하여간 이쁘게 잘 나올 때까지 찍어야 해요. 다들 만족할 때까지 찍어요. 그리고 비디오도 찍어야 해요. 지민인 저랑은 한 장도 같이 안 찍네요. 역시 전 기기인가 봐요. 지민이 패거리랑 붙어 나오면 다 쳐다볼 것 같아서 먼저 나왔어요. 20분이나 지났는데도 안 나오네요. 뭐든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나와서도 또다시 수다 삼매경이에요. 제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클럽 길 건너편이 지민인데 왜 차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랍 복장을 하고 길 건너가러 오기가 자기도 창피했나봐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힘이나 더욱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